어도비 제품들 쓰려면 월 8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용으로 쓰려면 10만 원이 넘는데 솔직히 매우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작업하는 분들은 이런 걸로 이탈하는 분들이 점점 보이고 있고요. 영상 편집하는 것도 저처럼 별거 안한 분들은 다빈치 리졸브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도비가 요즘은 AI 기술로 다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도비가 매년 하는 기술 발표회가 하나 있습니다. 입장권은 200만 원이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어도비 연구원들이 나와서 신기술들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이제 뭐 LLM 모델 같은 건 새로운 거 나와봤자 뭐 수학 문제를 잘 풀었다, 뭐 코드를 더잘 짰다, 이게 다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미지랑 영상 관련한 AI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건 진짜 누구나 보자마자 대가리가 깨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엔 어떤 식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을 하게 될지 맛을 좀 보도록 합시다. 디자이너 화병 1순위가 아마 잦은 수정 요청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화나는 게 시점이나 각도 같은 걸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걸 수정하려면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니까요. 그게 싫으면 프로젝트 턴테이블이라는 기술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코딩 내공이 상당해 보이는 분이 등장해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켠 다음에 벡터 이미지를 하나 딱 선택한 다음에 버튼 하나를 누릅니다. 좀 기다리면 하단에 슬라이드가 하나 생기는데, 자, 요걸 움직이니까 그림의 각도나 시점 같은 게 알아서 수정됩니다. 일종의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거고요. 공룡 그림도 선택하더니 각도를 매우 쉽게 변경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3D 에셋에다가 이제 플랫하게 색상을 채운 다음에 이걸 여러 각도로 이미지를 뽑아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한게 아닐까 싶고요. 아니면 이게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좌표로 치환해서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배경에다가 사람 하나를 합성하고 싶으면 그냥 눕기 따서 집어넣으면 끝이 아니라 명도, 대비, 채도, 조명 이런 걸 전부 맞추는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포토샵을 켠 다음에 대충 눕기를 따서 잘 이렇게 인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경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이제 명도, 채도 이런 걸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신기한 게 눕기를 잘못 따서 하얀 테두리 같은 게 생긴 것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얼굴에 색이 이상하게 칠해져 있는, 자, 그런 인물도 알아서 색상 보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얼굴에 심각한 그림자가 져 있어도 알아서 배경과 어울리게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잘 보면 디테일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당연히 추가로 보정하면 되는 거고요. 더 발전하면 영상끼리 합성할 때도 되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AI 이미지 생성 같은 거할때 가장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사물 배치 같은 게 너무 랜덤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쉔이라는 분이 나와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에 프롬프트를 하나 작성하는데, 코지 캠프사이트라고 작성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자, 3D 세상의 3D 오브젝트들이 알아서 요거에 맞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위치나 크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지렸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맨 밑에 프롬프트로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것저것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지금 바라보는 화면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하나 뽑아주더라고요. 매우 신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3D 오브젝트도 막 생성하고 수정하고 이런 걸할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카메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2D 이미지를 원하는 모양대로 쉽게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밑그림을 그려서 올리면 이걸 인쇄물 디자인 같은 걸로 바꿔주는 AI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건 별거 아니고 이게 더 신기한데, 자, 기존에 작업했던 거 가로, 세로 비율을 좀 변경하고 싶은 경우도 많을 텐데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AI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떡같이 디자인을 해놔도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 자, 요거 느낌으로 변형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디자인해 놓은 거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모션 그래픽도 노가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자동 생성해 주는 AI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 두개 선택하고 이상한 조작을 좀 하니까 바로 전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수 치시면 되고요. 직접 모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가이드선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끼리 이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생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보던 UI가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스타일도 여러 가지로 집어넣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영상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비디오 투 비디오 모델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영상에 어울리는 음성을 생성해주는 모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Alright, here we go. 네, 별거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재밌는 건 공용 사운드를 만들 때 직접 여러분들이 더빙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레퍼런스 오디오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공용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고생 목소리도 생성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영상을 다루다 보면 가끔 가다가 조명 때문에 몇 프레임들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들은 좀 버려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마법처럼 지워주는 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공개한 것들은 아직 연구 개발 중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언제 추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근데 대부분 생성형 AI들을 보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가챠 뽑기식으로 써야 하는데, 근데 갈수록 가챠 확률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어도비 제품들 버그나 해결되면 좋겠고요.